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이 너무 땡겨가지고 일단 기초 케어부터 빨리 해줄게요. 프리메라에서 계속 테스트 중인 토너. 제가 원래 토너 패드만 사용을 하고 물 토너는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진짜 완전 보습을 꽉 채워줄 수 있는 물 토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렌즈를 핑크로 바꿔 끼고 왔어요. 핑크 렌즈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렌즈인데 이거를 끼고 제가 센케 메이크업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늘 좀 폭닥폭닥한 핑크 느낌을 할 거니까 이걸로 바꿔 꼈습니다.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이미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사실 약간 이런 좀 전남친 썰 같은 거는 잘 안 풀려고 하거든요. 제 의도와 좀 다르게 좀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좀 영상에서 타인의 그런 안 좋은 언급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최악의 남자친구면 진짜 저한테 못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걔네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사주 볼 때마다 너는 남자 복이 너무 없다라고 막 그렇게 항상 말이 나왔었고 지금까지 만나면서도 사실 진짜 정상인을 몇 명 만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연애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2년 정도 만난 애가 있거든요. 처음 만나다 보니까 되게 별의별 일들도 많았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만났었어요. 일단 팩트부터 얘기하자면 그 애한테는 일단 데이트 폭력을 너무 심하게 당했고 그 당시에는 진짜 다들 알겠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진짜 너무 어릴 때였고 이러니까 그게 데이트 폭력인 줄도 모르고 걔를 만나왔는데 이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데이트 폭력이었던 거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2 때 걔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200일 정도까지는 진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약간 첫사랑 정도로 연애를 했어가지고 아무 일 없이 저도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약간 그렇게 만났었는데 200일쯤부터 이제 걔가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들면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뭐 데이트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싸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이게 시옷 비읍으로 시작이 됐어, 욕이. 근데 이게 시옷 비읍으로 시작이 됐을 때는 약간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나한테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때까지는 아무런 인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얘가 점점점 갈수록 나한테 손찌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밀치고 막 뭐 던지고 약간 이런 손찌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저도 같이 막 소리치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걔가 더 화나가지고 손찌검을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1년 정도 만나니까 진짜 좀 손찌검도 되게 심해지고 막 물건도 던지고 그러니까 걔는 진짜 너무 심했던 게 다른 남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걔를 소개받은 거거든요. 그 남자애랑 친할 수밖에 없잖아. 걔한테 소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 돼서는 걔랑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고 진짜 길 가다가 남자랑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날 진짜 죽는 거야. 그 홍천이라는 데가 되게 그 시내가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몇 개 없고 그래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 진짜 거의 다 건너건너 아는 그런 동네예요. 원래 알던 남사친이랑 인사를 했다. 그러면 그게 뭐 통해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 귀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나는 그때 진짜 막 엄청 욕먹고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조금 그때부터 좀 망가지고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사랑하니까 약간 이게 흔한 데이트폭력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할 때예요. 담벼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친구의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흔적같이 남길 수 있거든요. 방명록처럼 공개적인 거지. 되게 친했던 남자애가 거기에다가 방명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난리가 난 거야. 진짜 만났는데 나를 이제 담벼락 같은 데다 밀치고 멱살 잡고 모자 던지고 약간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냥 성별이 남자인 아이가 저한테 만약에 뭐 댓글을 달아요. 남자친구가 보기 전에 그거를 삭제해야 돼. 누가 댓글 달고 막 하는지 어떻게 다 그거를 확인을 일일이 해요. 근데 그래서 한번 그거를 댓글을 달았던 거를 확인을 못하고 못 지운 적이 있었어요. 저 걔네 집으로 불려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기억이 좀, 이 증오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심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서론에 불과하고. 제일 최악은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등학교 말쯤에, 졸업 전에 이제 그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해서 취업이 좀 일찍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서울에 혼자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을 구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좀 외진 고시촌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하철이 되게 좀 잘 안 돼 있어서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한 15분을 가야 돼요. 사회 완전 초년생이고 이러니까 구두를 신고 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야 돼, 무조건 15분 동안. 만약에 앉았다 그러면 그 내가 앉은 버스 옆자리 둘자리면은 그 옆에가 누가 탔는지 인증샷을 찍어 보내야 돼. 그리고 내가 만약 혼자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내 옆에 남자가 서 있다 이러면은 이제 저는 일어나서 그냥 혼자서 구석에 가가지고 서서 가야 돼요. 난 인증샷 못 찍으면 죽음이었어. 근데 제일 심했던 건 지하철이에요. 저는 맨날 맨날 출근하는 곳이 달랐거든요. 왜냐면 약간 메이크업 팀으로 파견 가듯이 좀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녀가지고 뭐 신도림에 갈 때도 있었고 강남에 갈 때도 있었고 여러 곳을 다녔었는데, 기본으로 한 20분, 30분, 1시간까지도 앉아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지하철에 탔을 때도 양쪽에 누가 앉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남자가 앉았다 그러면은 나보고 일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난 또 바보같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인증샷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보냈거든, 인증샷을. 근데 진짜 막 전화 오고 욕하고 막 난리 나고 막 찾아오고, 그냥 어딜 가든 내가 막 남자와 뭔가 할 것 같고 내가 남자 막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게 걔는. 그러고 내가 만약에 주말에 걔가 있는 대로 놀러 가면 그 고속버스밖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가 여러분 두 자리씩 돼 있잖아요. 골라서 앉는 것도 아닌데 그 두 자리 옆자리에 남자가 앉았다 그러면 나는 또 거기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을,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미치겠다. 진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환멸이 날 거예요. 요 펄이 너무 예뻐서 이거 먼저 내가 찍어놓고 보여주고 얘기하겠어. 너무 예뻐. 그리고 요거 두 개 섞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들으시면은 아시겠죠?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의심병이 너무 심하니까 몇 번 헤어졌었어요. 근데 걔가 그럴 때마다 저를 막 진짜 찾아오고 막 협박하고, 걔가 걔랑 한 번 헤어지는 동안에 건대인가? 홍대인가? 거길 놀러 갔어요. 사진을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걔가 다시 만나고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그 사진을 확대를 해본 거야. 엄청 큰 포스터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완전 쬐끄만 글씨로 홍대점 이렇게 적혀있는 거를 걔가 완전 확대를 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한테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어떻게 얘기를 나보고 막 걸레라는 식으로, 막 걸레들만 홍대와 건대에 간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애들은 다 걸레들, 뭐 약간 개놀리인지 모르겠지만 홍대에 갔다 약간 이런 이유로 막 이 팔을 진짜 엄청 엄청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주먹으로 팔을 엄청 때려서 제가 팔에 피멍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진짜 피멍이 들 정도로 팔을 맞았거든요. 막 너무 심하게 막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안 했는데, 걔가 갑자기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기 싫다, 그냥 연락으로 해라,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계속 거절을 했는데, 걔가 진짜 너무 착하게 진짜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 보러 갈 때 제가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항상 갔었는데, 홍천에서 강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홍천에서 강릉을 가려면 원주에 갔다가 갈아타고 가야 돼가지고 막차 시간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 집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서 일부러 최대한 늦게, 그냥 최대한 늦게 한 5시? 걔네 부모님이 항상 퇴근을 하고 들어오시면 한 7시쯤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위험한 상황은 없겠다. 제가 학교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그때. 정말 우연히 만났었어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얘를 만나러 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신고 좀 해달라고 말을 미리 해놨었거든요.
한 7시 정도에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줘. 그리고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그때 혹시 좀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 아니면은 전화를 해달라고 했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만 하면 다 괜찮을 줄 알고 이제 걔네 집에 갔어요. 너무 예쁜 거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걸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붓펜처럼 돼 있는 건데 이런 울먹울먹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 너무 예쁘다. 이거로는 아쉬우니까 요 펄도 눈 밑에다가 해줄게요. 어쨌든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나는 진짜 너무너무 괜찮을 줄 알았던 게 당연히 걔네 어머님이 오실 줄 알고 도착했는데 막 아무 말 안 하길래 나는 이제 그때 화를 냈어. 내가 나를 왜 오라고 했냐, 오라고 했으면 말을 해 이러면서 걔가 갑자기 나한테 그때 이걸 봐라 하면서 핸드폰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진짜 나 아직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게 헤어졌잖아. 근데 걔가 그때 당시에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 팬분이 계셨어요. 근데 되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거에 이제 댓글을 달아서 되게 웃기게 나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그거에다가 그냥 키키키키키키키 그냥 이렇게만 달았거든요, 답글을. 근데 이제 걔가 인스타를 안 하는데 그거를 본 거지. 그거를 캡처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나를 불렀던 거였어. 진짜 너무 어이없죠, 여러분. 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보라고 던지고 내가 그거를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러니까 걔가 이제 그때부터 진짜 미친놈인 게 나를 약간 취급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걔가 나한테 했었던 그런 말들과 단어 선택들이 진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게 약간 내가 내 친구들한테 말을 했을 때 너무 그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제 친구들한테까지도 그 말들을 다 못했었거든요.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안 했어요. 왜 내가 사과를 왜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린 헤어졌고 헤어지고 나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때는 약간 좀 세지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걔가 나한테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근데 무릎을 안 꿇으니까 진짜 이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상처고 그런데 무릎을 안 꿇으니까 숫자를 세요. 3, 2, 1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러니까 3, 2, 1 할 때 무릎을 안 꿇으면 내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저는 안 꿇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 얘한테 내가 당한 게 너무 많고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정말 끝까지 정말 꿇지 않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20대? 30대? 그렇게 맞은 것 같아.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정말 말랐었고 걔는 또 남자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제가 결국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얘가 엄청 심해지더라고. 저한테 발길질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를 약간 되게 문란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그 댓글 하나로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몸을 발로 막 건들고 막 차면서 엄청 수치심을 줬었거든요. 진짜 막 뛰쳐나가려고 간을 진짜 많이 봤는데 마침 딱 그때 제 그 부탁했었던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걔가 하는 말이 전화 받지 마 하고 내가 이 좁은 홍천바닥에서 니 하나 못 잡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진짜 나가려다가 못 나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때 밤쯤 됐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하필이면은 걔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안 들어왔었어. 그러니까 걔는 그걸 알고 부른 거지. 그래서 진짜 그때 한 10시까지 잡혀 있었어요. 한 5시부터 10시까지 붙잡혀서 진짜 몇 시간 동안 진짜 맞기만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속 내가 10시에 나가면 막차를 놓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나 강릉에 아빠 보러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강릉에 가는 막차를 놓쳐서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 가스라이팅 하는 전형적인 특징이 여러분, 나한테 폭력적인 이런 말들과 폭력을 하면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고 되게 막 잘해주거든요. 근데 걔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저를 엄청 때렸잖아요. 근데 저를 엄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얘랑은 진짜 안전이별을 하지 않으면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무조건 안전하게 끝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때 그냥 걔가 다시 만나자고 해서 아, 알겠다 하다가 이제 그때 버스 돌아가면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엄청 심했던 게막 찾아간다, 막 욕하면서 갑자기 막 절절하게 붙잡은 게 완전 이중인격처럼 며칠 동안을 그렇게 했거든요, 걔가.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 당시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메이크업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 선배님이 진짜 많이 도움을 줬던 게 남자분이고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해주니까 저한테 이건 그냥 무시해라.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못 찾아오고 이렇게 막 난리 피우는 애들 치고 사람 많은 데서 그런 거못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출근했었던 지점 매니저님도 무시해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연락을 진짜 며칠 내내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빠한테도 다 알리고 해서 아빠까지 걔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아빠 연락 다 무시하고 저한테만 막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나한테 갑자기 막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 뻥이었어요. 뭐지? 막 우리 집 찾아오고 막 난리 났었는데 걔를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해가지고 좀 잠잠해졌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그냥 끝이에요. 그 많은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 최악의 전 남친이 한명더 있거든요. 근데 걔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추억에 묻어두기로 하고 아 진짜 내가 지금이었다면 조금의 뭔가 신호가 있을 때다 알아챘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진짜 가스라이팅을 완전히 당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처음부터 확실히 안전하게 그냥 끝내고 이게 진짜 나는 너무 걱정돼서 내가 이런 걸 한번 겪으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막 무섭고 막 심장 뛰고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이들은 절대 이런 연애 안 했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너무너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 이제 메이크업 끝났고 스타일링 얼른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옷 입고 머리까지 하고 왔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